19대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 포항 등 경북 동해안에서도 오전 6시부터 2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진행됩니다. 포항은 남북구 각각 78곳이 모두 156곳에 투표소가 설치됐고 경주 69곳, 영덕은 22곳, 울진 20곳, 울릉 7곳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반드시 주소지 관할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하러 갈 때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